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 정유라 학생에게 재적 경고를 했다가 기도교수 자리를 내놓은 이화여대 교수가 TV조선에 그 과정을 털어놨습니다. 이 교수는 최 씨가 자신을 모욕하며 지도교수 자리를 바꾸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은 최근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. 윤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지도교수였던 한모 교수는 지난 4월 학교도 안 나오고 과제도 안 낸 정 씨에게 재적 경고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. 하지만 전화를 받은 건 최순실 씨였습니다. 제 실수로 해서 얘를 애플 쓸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전화했던 거, 정유라한테 전화한 거죠. 그런데 그 엄마가 받았죠. 최 씨의 반응은 다른 학부모들과 달랐습니다. 재적 경고를 듣자마자 학장을 만나 따진 뒤 함 교수에게 달려온 겁니다. 저기 학장이 뭐 내려가니까 잘해라. 뭘 잘해야 되는지 작년에 부인이다. 그렇게 얘기해서. 사무실로 찾아온 최 씨는 함 교수를 고소하겠다며 고성을 질렀다고 함 교수는 주장합니다. 학장이 저한테 그 전날 전화로 했을 때 저를 고소한다고 해서 교수 같지도 않고 무슨 이런 뭐 같은 게 다 있냐고 그러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. 제가 막 고소하겠습니다. 명예훼손으로. 그 직후 함 교수는 물러나라는 학장의 전화를 받고 지도교수 자리를 내놓아야 했습니다. 저는 정유라가 그 자퇴했으면 좋겠어요. 그게 가장 옳은 답이고 더 이상 이렇게 하면 그리고 저는 이대를 믿습니다. 함 교수는 오늘 최경희 총장의 사퇴가 이대 사태를 매듭지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이대는 교수와 학생들이 개교일에 첫 시위에 나섰고 시위에 앞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사임했습니다. TV조선 윤수영입니다.